네, 투데이 마감시황 함께하도록 하죠. 현재 지수는 2,180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665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상형 팀장과 김세원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전일은 1%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락한 이유가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연설이 그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설을 오늘 새벽에 네. 발표하면서 늦게 발표하면서 근데 그 연설이 그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안도감 랠리를 펼쳤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마감했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선물 가격이 그장 시작 전에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장 시작되고 그 플러스 0.49% 상승 마감 한게좀 돋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또 다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중동 뉴스플로도 있겠지만 그 중동 뉴스플로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그어 실적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좋게 발표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조금 덜한 점 그게 한 가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CES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미중 무역합의 서명식도 있습니다. 15일에 네네. 그것도 다 있으면서 좀 낙관적인 좀 중동 리스크가 없었더라면 리스크 온 기조가 이렇게 좀더 붉어지게 나타날 수 있었는데 좀 뒤늦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좀더 주목해야 될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독일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고 그리고 EU의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좀더 중요한 것은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세인트 루이스 네. 연은 총재 그리고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들이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 발언들은 모두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금요일까지 챙겨볼 것은 고용보고서.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번 고용보고서도 견조하게 발표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원래부터 생각했었던 이슈들에만 이제 집중해도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오늘은 뭐, 어제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것 그런가요?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게 0에서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악재가 다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하고 이란 간의 문제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단기적인 반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엊그저께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전면전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관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을 해서 한 1.7%까지 빠졌었는데 이란에서 거기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란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이건 방위적인 자위적인 입장이었고 전면전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 말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미국 그러면서 이제 한 마디 더 하죠. 미국이 다시 또 공격을 하면 거기 또 우리도 대응할 하겠다. 것이다. 예. 근데 서로 그리고 그 지정학적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보면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란 이슈 때문에 이란 발언으로 인해서 1.79%까지 빠졌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 1% 이상 올랐던 거 있잖아요, 어제.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트럼프 발언을 기다리면서 그때 한참 막 시장에서는 루머가 돌았죠. 네. 뭐 80명이 죽었다, 뭐 완전히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식인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정도면 미국이라든지 해외 언론 쪽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겠죠.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었어요. 일단은 사상이 그러니까 없다고 나온 것 그쵸. 미국 같은데. 그 이란의 관영통신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해외 언론 같은 경우는 팩트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잘 기사를 안 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만 당한 거죠. 그래서 0.6%까지 올라가 마이너스 0.6%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1로 끝난 건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 80명 이상 사망하고 기지가 그 큰 문제가 생겼었으면 트럼프가 벌써 트위터에 난리 났겠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쿠웨이트로 가는 부분들을 딜레이 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전면전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미국 정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발언 직전에 발언 이전에도 이미 상수 출발을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돼요. 단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미국하고 이란 간의 문제가 여기서 그냥 봉합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회만 되면 나올 거라는 말씀이시죠? 계속적으로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장 막판에 나스닥이 1% 뛰다가 플러스 0.6으로 끝난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린존에 포탄이 또 발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쑥 밀렸었는데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거 공격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란 쪽이었냐? 아니면 시아파 민병대 그 일부 무장단체 쪽이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 만약에 그 이란 쪽의 공격이었다라면 그 이란 쪽의 언론들이 이제 발표를 했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 그런 안도감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큰 영향이 없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나중에 가면 또 미군 기지에 또 포탄 쏘고 난리가 나겠죠, 계속. 그러면 잘 가다가도 그런 소식이 한 번씩 걸리고 그럴 수 있다. 문제는 예. 이게 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돼 버리면 놀러 잘 안 가겠죠. 예전에 우리 뭐 그 뭐 그 타미플루 뭐 그랬던 그 사스라든지 뭐 메르스? 아니면 메르스라든지 네. 이런 사태 때 잘 이동도 안 하고 놀러 다니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수가 부진했죠. 이런 식의 흐름. 근데 9.11 테러 이후에 왜 시장 경제 자체가 왜 둔화됐냐면 그걸로 인해서 둔화 이슈, 뭐 계속적으로 위험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일단은 소비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 경기 둔화 이슈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률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뭐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엊그저께 그 핵 합의 탈퇴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2분기 정도부터는 경제 지표들이 꺾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는 전면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 시 매수, 단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느낌이 그 EU 탈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브렉시트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이란 거 그렇죠. 이게 좀 장기적으로 네. 가면서 시장에 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 보면 그 전에 이미 관련된 경기 둔화 이슈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낮았거든요. 14배 뭐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뭐 한 10%씩 튀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S&P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18배. 이거는 뭐 5년 평균 16.7배 이상 큰 폭에 상향 조정돼 있는 거잖아요.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이미 주가에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 12월 달에 많이 올라갔던 요인은 1차 합의가 된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미중 간의 무역협상. 네, 네. 그러면 향후에 다음 주에 미중 간의 무역협상 관련된 서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중국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내용들. 별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관세 인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었어요. 그 미국 측에서 이제 발표한 것들에 따르면. 자, 그런 입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2차 협상부터는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당히 부담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그 미중 간의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가 완화가 되면서 상승을 출발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만큼을 완전히 되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승도 못하고 하락하기에는 또 뭐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되고 뭐 하면서 대체적으로 아침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음봉이잖아요. 네. 일부 종목들만 뭐 양봉을 좀 보였고 그냥 막판에 올라가는 거야 뭐 옵션 만기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거고. 자 그러면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익 매물과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그냥 전부 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업황 바닥론이 뭐 올해 연말에 될 거다, 뭐 작년에 올해 연말에 될 거다, 뭐 2분기에 될 거다 하다가 3분기에 될 거다 하다가 4분기에 될 거다 했는데 이젠 올해 네네. 올해 2분기 정도에 바닥 찍고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그 정설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70%씩 튀었죠.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초래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 매물과의 싸움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 이제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뭐 미국 증시가 어제 그 장 마감을 앞 직전에 빠진 거잖아요. 직전에 한 0.5%씩 빠진 거였으니까 그 부분의 일부가 좀 뒤돌려서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공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차익 매물을 내놓을 것인지 이제 지금은 이란과의 갈등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차익 매물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업황이 개선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가면 빠지면 반발면서 계속 유입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런 내용들 빼놓고는 특별하게 반등을 할 요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라든지 다음 주 뭐 14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실적 시즌 15일날 서명 그 다음에 16일날 그 미 하원이 대이란 전쟁 반대 결의안 표결 뭐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뭐 거기다 또 뭐 다음 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별 향세가 좀 펼쳐지면서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좀 나타나는 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